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는 기존 철도 교량의 하부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침목을 제거 후 거더 위에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인 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를 결합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기존 선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궤도 구조입니다. 개발된 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는 장대 레일화 및 소음, 진동 저감 궤도 구조를 이용, 국내외 소음, 진동 민원 우려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선로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성능 검증과 개발 제품의 국내외 보급 및 활용을 위해 국내의 철도시설 전문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시설 성능 검증 지침에 따른 성능 검증을 수행합니다. 본 기술의 목적은 기존 무도상 강철도교의 하부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고 침목을 제거 후 특별히 고안된 프리캐스트 슬래브 궤도로 치환하는 경제적인 계량 공법에 의해 공용 수명의 연장을 유도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도 상화 방법의 과도한 교체 비용을 절감하고 소음, 진동 저감 성능이 우수한 궤도 적용에 의한 장대 레일화와 이에 따른 속도 향상 및 쾌적한 선로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의 도상은 강제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레일 홈을 철근 콘크리트가 둘러싸고 있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SRC 구조이며 레일 체결 장치는 수지 고정형 레일 체결구로 조립되어 있어 기존 강철 도교 개량 시 대규모의 하부 구조 보강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중을 최소화합니다. 본 기술의 성능은 철도교 레일 매립 궤도는 철도 교량에서 장대 레일화에 따른 선로 속도 확대, 유지 보수 절감 및 소음 진동 대책이 요구되는 지역에 적용되며 선로 최고 속도 150km/h, 설계축 중 225kN으로 직선부에 레일 형식과 무관하게 시공됩니다. 시공 후 철도교의 기존 하부 구조가 노후도가 많이 진행되어 철거될 경우 하부 강성을 증가시킨 레일 매립 궤도가 일체화된 철도교 상판 구조를 설치함으로써 기존의 고가의 복잡한 궤도 설치를 경제적으로 간단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향후 강 교량은 콘크리트 교량과는 달리 보수 보강이 가능하므로 피로 손상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보수 보강 공법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경제적 비용으로 기존 강철도 교량의 궤도 구조를 개량하고 잔존 수명이 적은 부재를 보강함으로써 기존 교량의 사용성을 증가시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강 철도교를 비롯한 국내 무도상 교량의 유도 상화와 해외에 건설된 강 교량의 유도 상화로 교량의 내구성 및 속도 향상을 달성,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